있습니다. 자, 우리가 T1 릴렉세이션은 이해하기 되게 쉬웠잖아요. 그죠? T1 릴렉세이션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이 작은 매그네타이제이션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얘를 외부에서 이제 펄스를 이용해서 펄스란 말은 아직까지 안 나왔고요. 그죠? 매그네틱 필드를 흔들어 가지고 얘를 90도로 눕히고 그죠? 그다음에 요 흔들어 주는 요 이제 RF 시그널을 없애면은 얘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이걸 이제 T1 릴렉세이션이라고 하고요. 그죠? 이때 시간이 T1이죠. 그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원 상태로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다시 회복을 하는데 그죠? T 이퀄 제로에서 어떤 접선의 기울기 그 기울기를 가지고 선형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완전하게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했죠. 자, T2라는 거는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하나만 돌고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사실은 뭐야? T1 릴렉세이션밖에 없을 텐데 주위에 다른 원자 핵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얘네들이 서로 이제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에는 똑같이 돌고 있다가 주위에 있는 애들의 영향 때문에 점점 얘네들 사이에 페이즈가 커지게 되는 거죠. 차이가.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XY 어떤 평면 내에서 나오는 신호를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그 신호의 크기가 실제 우리가 T1에서 측정하는 시간보다 T1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신호가 사라지게 돼요. 그런 현상을 우리가 T2 릴렉세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마그네타이제이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막 돌고 있다라 그랬죠. 그렇죠? 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 타임 T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단순히 페이즈만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타임이 흘러가면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어떤 페이즈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되면 얘네들 사이에 페이즈 차이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서로 이제 반대 방향에 있는 애들은 캔슬이 돼가지고 실제 측정되는 양은 훨씬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신호를 RF 코일 가지고 잡아보게 되면요. 요런 신호가 측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크다가요. 원래는 이제 T1에 의해서 감쇄가 되면은 얘가 아주 천천히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거보다 훨씬 빨리.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요거? 상당히 높은 주파수가 있잖아요. 이 높은 주파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 주파수가 뭐예요? 이게 라모 프리퀀시죠. 그죠? 얘가 실제로 돌잖아요. 그죠? 이 돌아가는 주파수입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사인이 하나씩 측정이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35 테슬라 하에서는 이게 100MHz 정도의 주파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디케이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줄여가지고 FID라고 합니다. FID.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보여줬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페이즈들이 그렇죠? 더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처음에 모여서 놀고 있다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 T1 릴렉세이션도 조직들마다 다 다른 값들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자기장의 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자기장이 커지면은 T1 타임도 커지게 되죠. 네, 조직들마다 다 다른 값을 가지고요. T2 릴렉세이션 타임도 마찬가지로 조직들마다 다 다른 값들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레이 매터 뭐 100. 그레이 매터가 10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T2가 100이라는 얘기는 이 T2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면 내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감쇄하는 정도가 이것도 마찬가지 익스포네셜하게 감쇄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여기 보면요. 이렇게 익스포네셜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익스포넨셜하게 감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T 이꼴 제로에서 요 익스포넨셜의 접선, 그죠? 접선 선형적으로 감소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타임 축하고 만나는 요 시점이 T2가 됩니다.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요 T2가 이제 조직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고요.
그레이매터의 T2가 다른 조직들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레이매터는 감쇄가 느리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래쪽 내려가면서 머슬이라든가 패시라든가 특히 이제 뭐 리버라든가 머슬 같은 경우에는 T2가 상당히 짧으니까 그죠? 여기서 발생하는 신호는 상당히 빠르게 감쇄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T2의 차이를 반영하는 컨트레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복습이에요. T1 릴렉세이션은 longitudinal relaxation 또는 spin lattice relaxation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누워있던 매그네타이제이션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실제 완벽하게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접선 있죠. 접선이 이제 원래 M0하고 만나게 되는 이 시점을 우리가 T1이라고 정의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다 한 거고요. T1은 특히 이제 주 자기장의 세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2 릴렉세이션도 방금 전에 설명을 했죠. T2 릴렉세이션은 주위에 있는 다른 어떤 원자 핵들의 그런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페이즈가 흐트러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흐트러지는 현상이고요. 자,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T2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배웠는데 T2가 뭔지는 이해가 되죠. T2가 왜 일어나는지 알겠죠. 그죠? 그죠? 자석들이 붙어가지고 돌고 있으면은 얘네들끼리 서로 당기고 밀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점점 얘들의 방향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디케이가 일어나는데요. 실제 우리가 MRI상에서 측정을 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T2 디케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 커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디케이가 일어납니다. 실제로는요. 프랙티컬하게. 그렇죠? 그래서 요런 디케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T2 디케이가 아니고 T2 스타 디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2 스타라는 거는 우리가 요 밑에 보면 나와 있죠. 그냥 이건 T2고요. T2 한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스타 표시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T2 스타 디케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일단 요 T2 스타 릴렉세이션 설명하기 전에 요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면요. T2는 일단 아까 설명한 것처럼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요. 그죠? 그래서 T2 값은 T1하고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 앞에 그래프에서 보면 그레이 매터 머슬,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레이 매터, 머슬, 화이트 매터, 키드니, 리버, 패시였죠. 그죠? 요런 순서로 T2가 T1이 짧았는데요. 그죠? T2는 그레이 매터 그다음에 그레이 매터 바로 밑에 원래는 머슬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머슬이죠. 그죠?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그다음에 패시 상당히 크죠. 그죠?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팻 그다음에 키드니 머슬 리버 순서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레이매터가 제일 크다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긴 하지만 그죠? 순서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T1을 이용해서 컨트레스트를 만드는 경우하고 T2를 이용해서 컨트레스트를 만드는 경우하고 두 영상의 컨트레스트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컨트레스트를 나타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T2를 이용을 하면 모든 머티리얼에서 이거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모든 머티리얼에서 T1보다 T2가 짧습니다. 그렇죠? T1이라는 거는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회복하기도 이미 전에 주위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미 감쇄가 다 일어나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T1 자체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T1이 측정되기 전에 이미 다 감쇄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T2 스타 릴렉세이션이란 건 뭐냐 하면요. 로컬 필드의 인호모지니어티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 원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라모 프리퀀시라는 건데요. 라모 프리퀀시가 오메가 제로는 감마의 B0죠. 그죠? 그러니까 요 라모 프리퀀시란 게 뭐예요? 요 스핀이 누웠을 때
스핀이 있잖아요. 스핀이 지축 방향으로 보고 있을 때는 얘가 돌지 않는데 얘가 지축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얘가 회전을 한다 그랬죠. 얘가 회전하는 주파수가 뭐예요? 라모 프리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90도로 딱 눕히고 나면 얘네들이 라모 프리퀀시로 다 돌고 있는 거죠. 각각이.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얘네들이 완벽하게 균일한 어떤 B0라는 외부 자장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 완벽하게 균일한 B0 자장 하에서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지점에서 외부에 걸려 있는 자기장이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라모 프리퀀시가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쪽 방향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얘네들이 돌아가는 속도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어떤 신호를 측정할 때 감쇄가 일어나는 것은 순수하게 얘네들 사이의 어떤 인터랙션에 의해서만 감쇄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정했을 때 DK가 T2DK이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요. 아주 로컬하게 요 외부에 걸려있는 요 매그네틱 필드가요. 인호모지니어스예요. 호모지니어티가 깨집니다. 미세하게. 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 외부에 걸어주는 요 주자기장 자체가 요 자체가 인호모지니어스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균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균일하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가.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요. 얘네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얘네들 하나하나가 자석이죠. 그죠? 얘네들 하나하나가 자석이면 자석이란 얘기는 뭐예요? 얘네들이 매그네틱 필드를 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 바깥쪽에 걸려있는 요 매그네틱 필드가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얘네들의 어떤 영향들 때문에 매그네틱 필드가 조금씩 이렇게 휘어서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축을 따라서 봤을 때 매그네틱 필드가 원래 균일하게 B0 값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얘네들의 영향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미세하게 차이 나는데 자, 여기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요 이제 파지티브 그러니까 차지가 아니고요. 뭐 이런 매그넷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많이 밀려 가지고 상대적으로 자기장의 크기가 작아질 거고요. 그죠? 듬성 있는 곳에서는 외부에서 밀려서 온 자기장들이 더 큰 이제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들마다 이런 로컬한 이노모지니어티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컬하게 이노모지니어스 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아주 미세해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세하지만 기본적으로 B0에다가 예를 들어 여기서 조금 증가한 부분이 여기 약간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B0에다가 어떤 플러스 알파라는 조금 더 큰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런 곳에서는 B0에서 마이너스 알파. 그렇죠? 조금 더 작은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라모 프리퀀시라는 거는요. 요거는 컨스탄트고요. 그죠? 여기 걸려 있는 자기장에 비례하는 값인데 요 지금 여기 요 동그라미 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위치한 원자 핵들은 라모 프리퀀시가 조금 더 커지게 되죠. 조금 더 빨리 돌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조금 더 느리게 돌겠죠. 그죠? 그 속도 차이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요렇게 요렇게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돌다가, 그죠? 얘가 조금 더 빨리 돈다라고 하면은 페이즈 측면에서 얘 한 바퀴 돌 동안 얘는 한 바퀴보다 조금 더 도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기가 더 낮다라고 하면 얘는 한 바퀴 돌 동안 얘는 아직 한 바퀴를 못 돌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컬한 필드의 이노모지니어티 때문에 얘네들의 페이즈가 자연스럽게 인터랙션, 물론 인터랙션에 의해서도 감쇄가 일어나고요. 거기 더하기로 플러스로 로컬 필드의 이노모지니어티에 의해서도 페이즈가 흐트러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요. T2DK보다 더 빨리 디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케이를 우리가 T2스타 디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T2스타는요. T2보다 짧아요. 더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하는 그 사실 우리가 프리 인덕션 디케이를 측정을 하지만 그 프리 인덕션 디케이 자체가요. T2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T2 스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물질이요. 그 머티리얼이 아주 레귤러하게 정말 레귤러하게 그죠? 뭐
마치 이게 3차원 매트릭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레귤러한 형태로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T2 스타 딜레이 디케이가 아니라 T2 디케이만 일어나겠죠. 그죠? 왜냐하면 각각 위치들마다 어차피 자기장이 흐트러지는 정도가 다 똑같을 테니까. 그죠? 그다음에 또 사실은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건데요. 필드의 인호모지니어티를 만드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조직 안에서 사실 사람의 몸은요. 비자성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자성체라는 얘기는 사람의 몸은 자기장에 대해서 공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투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물질들이요. 사람 몸에 있는 일부 물질들이 여러분들 자성체를 지난 학기에 저기 생체 전자기학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알 텐데 기억나나 모르겠네.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강자성체가 있고요. 상자성체가 있고요.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강자성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철 같은 거. 자석에 잘 붙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자기장을 잘 흘리는 정도를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하고 퍼미어빌리티라고 하는데 퍼미어빌리티가 상당히 큰 물질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강자성체고요. 그 다음에 상자성체라는 건 뭐냐면은 공기보다는 프리스페이스보다는 아주 조금 약간 퍼미어빌리티가 높은 물질이고요. 반자성체는요 아주 약간 작은 거예요. 공기보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약간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기장이 있을 때요. 여기에 진짜 강자성체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다 이쪽으로 가요.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상자성체 정도를 갖다 놓으면요. 우리가 사실 넌마그네틱 머티리얼 비자성체를 갖다 놓으면은 사실 외부에 이렇게 B0라는 매그네틱 필드가 걸려도 요 매그네틱 필드가 전혀 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퍼미어빌리티가 1보다 그러니까 μ0가 μr이 그러니까 렐러티브 퍼미어빌리티가 1보다 아주 약간 큰 아주 거의 1에 가까운 그렇죠? 요런 물질을 갖다 놓으면요. 그러면 이만큼은 아니지만 내려오던 매그네틱 필드가 약간씩 휩니다. 이렇게. 약간씩 휘어요. 그죠? 약간 휘면요. 요 물질이 많은 곳 근처에 있는 수소 원자 핵들은 어때요? 라모 프리퀀시가 커지고요. 매그네틱 필드가 크니까. 그죠? 요게 이렇게 빨려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쪽 부분은 매그네틱 필드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필드에 인호모지니어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몸에서의 상자성체가 뭐예요? 디옥시헤모글로빈입니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산소를 잃어버린 헤모글로빈, 디옥시헤모글로빈이 이런 상자성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자성체가 많이 있으면 이쪽에 필드 호모지니어티가 떨어지죠. 필드가 점점 더 불균일해지죠. 이렇게 불균일해지면 이쪽은 디케이가 더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실제 원래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T2 디케이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디케이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블러쉬 이케이션이라는 이케이션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내가 마찬가지로 뭐 유도를 한다거나 문제를 푼다거나 뭐 이렇게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죠? 그냥 최종 결과식만 보여줄 건데요. 이 사람 그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노벨상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매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완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이케이션이 뭐냐면요.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이케이션은 앞에 나온 이케이션이에요. 이미. 그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요 이케이션을 우리가 풀어가지고 요 미분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나온 게 우리가 세차 현상, 프리세션, 그죠? 이케이션이 나온 거고요. 뭐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나와 있는, 그죠? 그리고 요 뒤에 요게 더 붙어 있어요. 요게 뭐냐면요, 일종의 릴렉세이션을 나타내는 팩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릴렉세이션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알파만큼 이제 벌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도는. 도는 상황만 나타낸 거고 요 뒤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릴렉세이션이 포함된 거예요. 릴렉세이션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뭐 T1하고
T2 릴렉세이션이죠. 그래서 고 T1하고 T2 릴렉세이션이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은 여기 보면 요 R이 이게 3x3 매트릭스인데요. 3x3 매트릭스에서 X하고 Y에 해당되는 거는 T2가 들어가 있고요. G에 해당되는 건 T1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R이라는 요 어떤 컨스턴트 값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B라는 거 있잖아요. 매그네틱 필드. 요 B는 그전에는 우리가 여기 외부에 이제 B0라는 그 스태틱 필드만 걸려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 B가 두 개가 됐죠. 하나는 스태틱 필드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가 뭐예요? B0 필드하고 B1 필드라고 해서 얘를 눕힐 때 쓰는 흔들어 주는 필드. 그죠? 그래서 요 BT는 B0. 이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니죠. 컨스턴트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B1.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블롯이라는 사람이 이 미분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렇죠? 풀어서 나온 이케이션이 이 이케이션이에요. 이런 좀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긴 이런 적분방정식이 적분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적분식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ST라는 거 있죠. ST가 뭐냐면 측정되는 시그널이에요. 기본적으로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트랜스버스 매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랜스버스 매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XY 방향 우리가 어차피 측정하는 방향이 지축 방향으로는 측정 못하잖아요. 그죠? XY 축 방향으로는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맞나요? 누워있는 성분만 측정이 가능하죠.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G가 제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랜스버스 매그네타이제이션. 매그네타이제이션의 어떤 트랜스버스한 성분. 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처음 보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GX, GI, GG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그레디언트라는 겁니다. 그레디언트. 그렇죠? 우리가 그레디언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X, Y, G 특정 위치에서 나오는 신호 성분만 분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게 그 그레디언트고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사실은요. 여기서 별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필요 없는 부분이 지금 여기 지금 네모 지금 빨간색 네모 쳐놓은 게 이제 심플러 버전이라고 돼 있는데 위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뭐가 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요 두 텀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자, 요 두 텀이 빠졌는데 왜 뺐냐? 그 뺀 이유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익스포네이셜 마이너스 t 나누기 t2라는 요 텀은요. 시간 정보만 가지고 있지 공간 정보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공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y, g 지금 보세요. 지금 어차피 요 인테그랄이 뭐에 대해서 인테그랄하는 거예요 지금? x, y, g에 대해서 인테그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는 얘도 빠지는 거고요. 요 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공간 정보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간이 안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요 적분 앞쪽으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요 두 개 텀을 빼고요. 요 밑에 심플러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요 이케이션만 가지고 이제 MRI 리컨스트럭션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예를 들어 뭐 스케일의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죠?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요. MRI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죠. MRI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영상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상 값을 보고 어떤 위치의 T2라든가 T1 값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상대적으로 뭔가 다른 조직이 있을 때 그 다른 서로 다른 조직들 사이에 도드라지게 보이게 컨트레스트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절대적인 값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요 텀 같은 경우에는 특히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게 이거거든요. 요거거든요. 요거. 움직이는 거 있죠. 그렇죠? 라모 프리퀀시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렇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성분을 빼버립니다. 디모듈레이션을 해요. MRI 기계 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요게 의미하는 게 이제 오메가 제로가 뭐예요? 라모 프리퀀시죠. 라모 프리퀀시로 막 진동하는 걸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라모 프리퀀시로 진동하는 거를 빼버리고 어떤 인벨론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MRI 머신 자체에서 이걸 빼기 때문에 이것도 빼고 이거는 이제 공간 정보가 없으니까 빼고 뭐 둘 다 공간 정보가 없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요 두 텀을 빼고 여기 밑에 있는 심플러 버전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기도 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일단 그나마 제일 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어려워져요. 그죠? 자, 일단 여기 제목을 보면요. 슬라이스 실렉션 스페셜 인코딩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슬라이스 실렉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하자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자, 여기다가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MRI라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원리 자체는 기본 원리 자체는 별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NMR 자체는 별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둥근 코일을 놔요. 코일 하나 놓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를 놓고 그다음에 내 몸통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쪽이 이제 지축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축 방향으로 어떤 매그네틱 필드 예를 들면 2.35 테슬라가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내 몸통이 있는 부분 있죠? 요 몸통이 있는 부분에 2.35 테슬라가 걸려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물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 핵들이 어떻게 될까요? 위쪽 방향 아니면 아래쪽 방향으로 온라인이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얘네들이 위쪽 방향으로 온라인된 애들이 더 많을 테니까 우리가 크게 봐가지고 매크로스코픽하게 봐가지고 여기에 어떤 매그네타이제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맞나요? 이걸 측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코일을 만들어가지고 요 코일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매그네틱 필드를 만드니까 그죠? 얘를 흔들어 주는 거죠. 몇 헤르츠로? 2.35 테슬라일 때 100메가헤르츠였죠. 여기서 100메가헤르츠로 전류를 막 왔다 갔다 바꿔가지고 자기장을 흔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이 안에 있는 수소 원자 핵들이 눕습니다. 그죠? 누워요. 90도로. 90도로 누우면은 얘가 어떤 주파수로 돌아가요? 100메가헤르츠로 돌아갑니다. 그죠? 100메가헤르츠로 돌아가면은 요 코일이 얘 요 돌아가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다시 측정을 해요. 그죠? 이 측정된 값을 플로팅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100메가헤르츠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사인 웨이브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 만들어지는 사인 웨이브가 T2 릴렉세이션에 의해서 어때요? 쭉 감쇄가 일어나겠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처음에 측정된 값을 이용을 하면 처음에 초기 앰플리튜드를 이용을 하면은 내가 이제 스캐닝을 한 이만큼 되는 영역에서 그죠? 이 안에 수소 원자 핵이 얼마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거 이용하면 뭘 알 수 있을까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 똑같은 환경에서 측정해가지고 A라는 사람의 뭔가 뱃속에 B라는 사람보다 물이 더 많이 있다. 뭐 이 정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맞나요? 그게 사실은 초기에 나왔던 그 NMR이에요. 사실은. MRI의 기본 원리예요. 그게. 요건 다 이해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영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요 위치 몸에 있는 모든 위치, 그죠?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위치, 각각의 위치마다에서 만들어내는 신호를 분리해서 측정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분리해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 위치에 있는 어떤 수소 원자 핵의 밀도를 요 수소 원자 요 위치에서 만들어내는 신호를 따로 측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죠? 요 위치에서 측정했더니 50이다. 라고 하면 이것들을 모든 위치에서 다 알 수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그 수치 자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게 영상이 되는 거죠. 수소 원자 핵의 분포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XY G방향으로 분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제일 쉬운 게 G방향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G방향으로 분류하는 것을 내가 먼저 설명할게요. G방향으로 우리가 이거를 잘라내는 거 그걸 우리가 슬라이스 실렉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슬라이스 실렉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MRI 그 기계에서는요. 우리가 이게 지축방향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지축 방향의 어떤 수직한 평면으로 자르는 걸 우리가 슬라이스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잘라가지고 각각 단면의 영상을 만들면은 얘네들을 쌓아 올리면은 3차원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잘 들었으면 이거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되게 쉬워요. 자, 저기 뭐 저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내가 칠판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냐면요. 요 그림이 이쪽 방향이 지축 방향이에요. 지축 방향이란 얘기는 여기 지금 사람이 누워 있는 방향이 지축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 그림 안 그리고 이걸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자, 이걸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따르면요. 이 지축 방향으로 콘스탄트한 어떤 외부 자기장을 걸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쪽 지축 방향으로 콘스탄트한 어떤, 예를 들면 1.5 테슬라의 자기장을, 정자기장을 걸어주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러면 1.5 테슬라를 걸어줬을 때 수소 원자 핵에 1.5 곱하기 우리가 그 전에 40인가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를 곱한 그 수치가 뭐예요? 그게 라모 프리퀀시죠. 라모 프리퀀시 계산하면 64MHz 정도 나오거든요. 64MHz, 그러니까 요 몸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위치에 있는 수소 원자 핵들이 전부 다 라모 프리퀀시 64MHz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코일을 놓고요. 그죠? 64MHz로 어떤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코일을 예를 들어 이렇게 큰 코일을 놨다고 가정합시다. 사람 몸통을 전부 다 커버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쓰진 않지만 어쨌든 이만한 코일을 놓고 여기다가 64MHz로 자기장을 막 변화시켜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수소 원자 핵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90도로 눕습니다. 90도로 누워서 돌아가요. 그죠? 그럼 이 코일에서 측정하는 거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누워있는 수소 원자 핵들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다 측정되겠죠. 물론 값은 크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특정한 슬라이스에서만 나오는 신호를 얻고 싶은 겁니다. 선택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의 모든 답이 다 있죠. 어떻게 하냐면요. 지축 방향으로요. 균일하게 안 걸어줘요. 균일하게 안 걸어주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 한쪽은 그러니까 이게 B0예요. 여기 점선으로 되는 게 B0입니다. 그죠? 요런 경사 자기장을 추가로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걸려있는 B0 매그네틱 필드 더하기 요런 경사 자기장. GG라고 되어 있죠. GG. 그죠? 지축 방향의 그레디언트 필드를 이렇게 걸어줘요. 그죠? 이렇게 걸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쪽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머리 부분이라고 하면 이쪽 부분에서는 매그네틱 필드가 크고요. 걸려있는 매그네틱 필드가. 이쪽 부분은, 발쪽은 매그네틱 필드가 작죠. 그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머리 쪽은 예를 들어 1.6 테슬라, 발쪽은 1.4 테슬라, 가운데는 1.5 테슬라. 그 차이를 주는 겁니다. 위치들마다.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각각 위치들마다 라모 프리퀀시가 달라지죠. 그죠? 머리 끝부분 쪽에 있는 수소 원자 핵들이 가지는 라모 프리퀀시는 몇 헤르츠? 68MHz고요. 발 쪽에 있는 수소 원자 핵들이 가지는 라모 프리퀀시는 60MHz입니다. 위치들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무릎쯤에 있는 수소 원자 핵들은 가지고 있는 라모 프리퀀시가 한 62MHz가 될 거고요. 그죠? 가슴 정도쯤에 있는 거는 뭐 66MHz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위치들마다 다 라모 프리퀀시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코일을 놔두고요. 큰 코일 놔둔 상태에서 예를 들면 64MHz로 자기장을 변화시켜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수소 원자 핵만 누워요. 그죠? 왜? 다른 위치에 있는 애들은 라모 프리퀀시가 다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자기 공명이 왜 일어나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했나요? 얘 스스로가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이 흔들어줘야 얘가 점점 더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눕게 되지. 그죠? 얘는 이쪽으로 돌고 있는데 이쪽으로 밀어버리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돌죠. 그죠? 오히려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64MHz 요 위치 말고 다른 곳에 있는 애들은 안 돕니다. 안 돌고 여기 있는 애들만 눕힌 다음에, 그죠? 눕히는 거를 꺼요. 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꺼요. 끄면 여기서 뭔가가 측정되는데, 그때 측정되는 거는 어디서 나온 신호예요? 64MHz.
요 위치에서, 요 위치에서 나온 신호만 잡히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옆에 요 지점을 이제 스캐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주파수, 예를 들면 64.1MHz, 64.1MHz로 자기장을 바꿔주면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요 위치에서만 나오는 신호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캐닝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64에서부터 64, 64.1, 64.2, 64.3, 64.4, 64.5 이런 식으로 여기서 걸어주는 주파수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걸어줬다가 측정하고 걸어줬다 측정하고 걸어줬다 측정하고 하면은 그러면 각각 슬라이스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리해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론적으로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다 측정이 가능하죠. 그렇죠? 요걸 이해했으면 다음 단계는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요거 자르면은 2차원 나오잖아요. XY 플레인 나오죠. XY 플레인 상에서 X, Y 어디에서 나오는 신호인가 2차원 플레인 내에서만 분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제 스페셜 인코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리는 간단해요. 서로 다른 주파수로 프리세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때려주는 이거 펄스, 사실은 펄스가 아닌데 사실은요 흔들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이 웨이브를 주거든요.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게 워낙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좀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 중에 나올 거예요. 이 펄스의 주파수로 어떤 슬라이스 실렉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슬라이스의 우리가 보통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하나의 주파수만 잘라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신호를 얻어내면 신호가 크기가 어떨까요?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요렇게 걸어진 상태에서요. 바깥에 코일을 이제 갖다 놓고 64MHz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진동을 시켜요. 그죠? 진동을 시키면 딱 64MHz에 해당되는 요 위치, 진짜 칼로 자른 것 같은 요 슬라이스에서만 나오는 신호만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뭐 저기 수학에서 적분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이게 구간을 적분을 해야지 그 아래 면적이 나오지 한 지점에서 적분을 하면 값이 안 나오죠. 그죠? 그거 같은 거죠. 요 한 지점만 어떤 우리가 이걸 익사이테이션 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용어로 한 슬라이스 진짜 한 지점만 익사이테이션 시키면은 요 지점에서 진짜 64MHz로 돌아가고 있는 애들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양이.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높일 때 어떻게 하냐면 64에서부터 64.1MHz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범위를 정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슬라이스 영상으로 나오지만 한 장, 진짜 종이 같은 한 장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측정할 때는 한 장으로 측정을 하면 측정되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 안 하고요. 실제로는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는 64에서 64.1MHz까지 이렇게 자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한 정도의 신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슬라이스의 두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슬라이스의 두께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슬라이스 thickness를 아주 얇게 thin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이걸 좀 두껍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조절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 건데요. 이거 보면은 대충 이해가 되나요? 뭐뭐를 조정하면 될까요? 슬라이스 thickness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뭐뭘까요? 예, 네, 첫 번째는 그레디언트의 기울기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G축이고요. 요 위에 있는 여기 누가 뭐예요, 이게? 누가 뭘까요? 이게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 그러니까 라모 프리퀀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라모 프리퀀시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두 개의 주파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예를 들어 64 메가헤르츠고 이게 이제 64 메가헤르츠고 예를 들면 이게 64.1 메가헤르츠라고 합시다. 64.1 이렇게 64.1이라고 했을 때 요거 딱 고정된 상태에서 티크니스를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늘리고 싶으면 두껍게 하고 싶으면 그레디언트를 약하게 걸어주면 됩니다. 요 직선의 기울기가 요렇게 되면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면 더 넓어지죠, 영역이. 그죠? 더 thin하게 만들고 싶으면, 더 얇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레디언트를 세게 걸어주면 됩니다. 요 기울기가 이렇게 더 세로로 길게 누우면, 그죠? 요렇게, 요렇게 따라가면 더 얇아지죠. 슬라이스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레디언트를 조절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너무 단순한데. 두 번째 방법은? 프리퀀시를 조절하는 거죠. 그죠? 프리퀀시를 좁게 만들면은 슬라이스 티크니스가 좁아지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슬라이스 티크니스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은 이 프리퀀시 조정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건 약간 더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니야, 이거는 뭐 딱 그렇게 맞는 건 아니네. 자, 어쨌든 thin하게 하려면은 주파수 간격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레디언트를 좀 더 강하게 걸어주면 되죠. 차이를 더 많이 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책 421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눕혀야 되잖아요. 마그네타이제이션을. 그렇죠? 우리가 수소 원자 핵의 스핀을 눕혀야 되는데 요거를 눕힐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라모 프리퀀시하고 같은 주파수로 좌우로 막 흔들어 주면은 얘가 눕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가 눕혀주는, 그러니까 RF 코일이라고 했죠. 그 RF 코일에서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요런 형태여야 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한 거에 따르면은 얘를 흔들기 시작해가지고 막 흔들다가 90도쯤 갔겠다 싶으면은 딱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 이제 누울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호를 안 배운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신호를 배운 사람들은 우리가 알죠. 이게 뭐예요? 일종의 렉탱귤러 펄스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이 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 된 렉탱귤러 펄스인데, 렉탱귤러 펄스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렉탱귤러 펄스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싱크 펑션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이거든요. 프리에 트랜스폼 한 거예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 싱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주파수는요. 그죠? 여기 예를 들면 이게 오메가 제로라고 하면은 오메가 제로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 제로를 센터로 하는 이런 싱크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에서도 다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스펙트럼 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여기서 예를 들어 오메가 제로로 딱 주면은 그러면 오메가 제로의 라모 프리퀀시를 가진 애들만 눕히고 싶었는데, 근데 실제로 눕는 애들은 오메가 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다 같이 눕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딱 한 주파수는 아니지만, 그죠? 예를 들어 뭐 오메가 제로에서부터 오메가 원까지 특정한 주파수 범위 내에 있는 라모, 그 특정한 주파수 범위의 라모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다 눕히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렉탱귤러 펄스를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주파수 도메인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오메가 제로에서부터 오메가 원까지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애들, 그렇죠? 만 눕도록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요, 이거를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싱크가 됩니다. 기억나요? 여러분들 렉탱귤러 펄스를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은 싱크가 되고, 싱크를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
렉탱귤러 폴스가 되죠. 서로 이제 그 뭐야 쌍대성이라고 하나? 그런 게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 싱크가 있으면은 싱크를 프리 트랜스폼하면 여기 있는 것 같이 렉탱귤러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RF 폴스를 어떤 형태로 가해준다? 여기 있는 것처럼 싱크 형태로 가해주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듈레이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AM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실어 보내는 거는 주파수는 훨씬 더 크지만 인벨롭은 싱크를 가지게 주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안에 실려 있는 요 그 오메가 제로 그죠? 요 주파수를 센터로 하는 요런 렉탱귤러 펄스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됩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해주는 펄스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그대로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실제로요 슬라이스 실렉션을 해가지고 스캐닝을 할 때 우리가 인터리브드 슬라이스 어퀴지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의 슬라이스를 우리가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싶다. 그렇죠? 10개 슬라이스의 이미지를 넣고 싶다 라고 하면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거를 이제 10등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죠. 그죠? 10등분 나눈 다음에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요, 여기 지금 어떤 뭐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머리가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순서대로 스캐닝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1, 2, 3, 4, 5, 6, 7, 8, 9, 10의 순서로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면서 해요. 왜? 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점부터 이런 싱크 파형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딱 끝내잖아요. 그죠? 맞나요? 요 놈을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은 진짜 이런 렉탱귤러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싱크는요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성립하는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작은, 물론 이제 요 앰플리튜드가 점점 줄어들긴 하죠. 근데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간 거를 프리 트랜스폼을 해야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싱크 펑션을 잘라낸 거죠. 작은 리플들을, 피크들을 잘라내버린 거죠. 트렁케이션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트렁케이션이 된 싱크 펑션을 프리 트랜스폼하면 완벽한 렉탱귤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고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프로그램 돌려봐야겠지만, 그죠? 이게 요렇게 렉탱귤러의 비슷한 형상이 나오지 완벽한 렉탱귤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건데, 그죠? 요게 아니고 잘라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벗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슬라이스를 요 슬라이스, 요 주파수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아까 있는 60이고 요게 60메가고 요게 60.1이라고 합시다. 그죠? 60메가헤르츠, 60.1메가헤르츠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요게 이게 60이고 60.1로 했지만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익사이테이션, 우리말로 역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역이가 되는 애들은 주로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여기가 되지만, 그죠?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도 조금은 여기가 됩니다. 물론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여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렉탱귤러가 아니니까, 그죠? 옆에 있는 인접 주파수에 있는 애들도 여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된 애들이 위에 있는 코일에 같이 잡히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조금 더 이제
두꺼운 슬라이스에서 측정이 되는 효과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예를 들어 1, 2, 3, 4 차례대로 우리가 이거를 슬라이스를 이제 여기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여기 일부 애들이 어때요? 이미 여기가 돼 있잖아요. 이미 여기가 돼가지고 회복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회복이 덜 됐는데 회복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얘를 다시 여기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똑바로 누워 똑바로 서 있던 애를 눕히는 거하고 나중에 이제 T1 웨이티드 영상 할 때 또 나오거든요. 완전히 서 있는 애를 눕히는 거하고요. 얘가 이제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 있는 애를 눕히는 거하고 실제로 얘가 만들어내는 신호의 크기가 달라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스캐닝을 하면 이런 애들 영향 때문에 이런 경계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이 슬라이스에 있는 신호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1, 2, 3, 4, 5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죠? 그때쯤 돼서 다시 6으로 돌아오면 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더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 효과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캐닝을 할 때는요. 차례대로 안 하고 이렇게 건너뛰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터리브드 슬라이스 어퀴지션 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부터는요. 자, 슬라이스 실렉션 됐어요. 예, 됐다고 가정해요. 그렇죠? 슬라이스가 딱 고정된 상태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XY 어떤 하나의 슬라이스니까 그죠? 그 이제 어떤 띠죠, 띠 일종의.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띠죠? 그 안에서 나오는 신호인데 신호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영상을 만들려면은 XY 플레인 상에서 X, Y 어떤 지점에서 나오는 신호인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슬라이스가 고정이 되면요. 아까 전에 봤던 요 ST라는 요 이케이션이 있었는데 요 빨간색으로 네모 쳐진 이 이케이션 있죠? 슬라이스 고정된 상태에서 요거를 좀 더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스가 고정이 됐으니까 그죠? 여기 있는 XYG에 대한 인테그랄인데 여기서 G에 대한 인테그랄을 어떻게 해? 없애야 되죠. G축 방향으로. G는 지금 현재 고정된 거예요. 그죠? G는 하나의 값입니다. 상수입니다. 그래서 G 없애고요. XY에 대한 인테그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있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이 X, Y, G 3차원 포인트에서의 매그네타이제이션인데 그런데 G가 지금 고정이 됐으니까 특정한 G에서, 특정한 G 지금 고정된 상태에서는 XY만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슬라이스만 측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슬라이스가 하나예요. G 한 위치에서만. 그죠? 그러면 이것도 XY에 대한 함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GX, GI, GG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G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고정된 상태에서는 요 값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없죠. 그죠? 그래서 식을 단순화시켜가지고 XY만의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설명을 할 때는요. 요 슬라이스 실렉션, 그러니까 G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장만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ST는 우리가 측정한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 측정한 신호를 가지고 X, Y 지점에서의 매그네타이제이션 값을 알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뭐하고 비슷해요? CT하고 비슷하죠. 그죠? CT도 측정한 값을 가지고 X, Y 지점에서의 어테뉴에이션을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한 거잖아요. 그래서 MRI도요,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됩니다. 측정한 신호를 가지고 요거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28x128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X, Y 이게 뭐 컨티뉴어스한 값을 얻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우리가 영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슬라이스를 하나 딱 고정시켜 놓으면 이제부터는 복셀이 아니라 픽셀이죠. 그죠? 그림이니까. 그림에 화소가 있는데 요 픽셀들이 예를 들어 128x128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러면 128x128 위치 고 X, Y 그죠? 그 위치에서의 매그네타이제이션이니까 미지수 개수가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미지수 개수 몇 개예요? 128 곱하기 128개죠.
16,000 얼마가 되겠네. 그죠? 하여튼 16,000개 정도의 미지수 값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그럼 16,000개의 미지수 값을 찾으려면 그러면 몇 개의 방정식이 필요할까요? 이론적으로. 16,000개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방정식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16,000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6,000개의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16,000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16,000개의 값을 미지수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복원할 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뭐 진짜 16,000개의 방정식을 세우고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16,000개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 16,000개의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얻을 것이냐, 어떻게 얻어야 X방향, Y방향의 이런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를 이제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스페셜 인코딩이고요. 이런 스페셜 인코딩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XY의 공간적인 스페셜, 알죠? 공간? 그죠? 공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호화를 하는 건데요. 두 가지가, 하나는 프리퀀시 인코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페이지 인코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28 곱하기 128개의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얻어내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28개는 여기 있는 프리퀀시 인코딩을 통해서 알아내고요. 또 다른 128개는 페이지 인코딩을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128이라는 건 뭐냐면 X방향의 128, Y방향의 128을 의미합니다. 자, 슬라이스 실렉션은 됐지만 여전히 슬라이스 전체에서 나오는 신호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일단 X방향으로 분리할 때는 프리퀀시 인코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Y방향으로 분리할 때는 페이즈 인코딩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프리퀀시 인코딩, 이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정말 정말 스마트한 아이디어예요. 진짜 보면 X방향으로 영상의 한 축을 부호화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X축입니다. X축. 자, 아까 전에는 지금 슬라이스는 지금 고정된 상태예요. 한 슬라이스에서 자 X축에서 어떤 그레디언트가 주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 보면 요 B는 요 식이 뭐냐면 B는 B0 플러스 G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요 G라는 게 뭐냐면은 그레디언트를 의미하거든요. 그레디언트가 제로면은 그냥 B equal B0죠. B equal B0라는 얘기는 여기 지금 두 개의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죠? 두 개 오브젝트가 있는데 요 두 개 오브젝트에 뭐 동일한 균일한 자기장을 걸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균일한 자기장을 걸어주고 그죠? 얘를 눕히고 그죠? 눕히고 얘를 측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측정을 하면 얘네 두 개의 토탈 만들어내는 값이 측정이 되죠. 근데 얘네 둘을 지금 분리하고 싶은 거잖아요. 분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x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줘요. 이게 지금 x 축이거든요. x 축을 따라서 요 위치에서는 매그네틱 필드가 작고요. 이 위치에서는 매그네틱 필드가 크게, 위치들마다 매그네틱 필드가 다르게 걸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저 보세요. G 이꼴 제로일 때는 그냥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했죠? FID가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를 언제 걸어주냐면요. 일단 눕히는 건 그냥 같이 눕혀요. 그죠? 누워서 얘네들 둘 다 지금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둘 다. 그죠? 오메가 제로로 돌아가고 있어요. 둘 다. 라모 프리퀀시로. 그렇죠? 얘네 둘 다 그냥 누워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X방향으로 잠시 잠깐 동안 이런 그레디언트 딱 걸어줘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측정을 하면서 나오는 신호를 받으면서 X방향에 이런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레디언트가 걸리면요. 그러면요. 얘네가 라모 프리퀀시가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원래는 예를 들면 얘는 60MHz로 돌고 있고, 그러니까 얘도 60MHz로 돌고 있었는데, 그죠? 얘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는 예를 들면 58MHz로 돌고요. 얘는 필드가 커지니까 62MHz로 도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 X방향으로 그레디언트 걸어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얘를 다시 눕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누워서 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누워서 잘 돌고 있는 애들이에요. 누워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X방향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면
얘네들의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느려지고요. 얘는 빨라져요. 그럼 얘가 만들어내는 신호는 58MHz의 신호를 만들어낼 거고요. 얘가 만들어내는 신호는 62MHz의 신호를 만들어내겠죠. 이해돼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외부의 자기장을 바꿔주면요. 얘네들의 도는 속도가 달라진다고요. 그렇죠? 60MHz로 돌고 있던 애를 얘가 원래보다 필드 크기를 줄여주면은 그거보다 느리게 돌아갑니다. 58MHz. 필드를 키워주면 원래 돌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신호를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X방향으로 그레디언트 걸어준 상태에서 신호를 측정하면 그러면 얘는 58MHz, 얘는 62MHz. 두 개가 섞여가지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프리 인덕션 디케이 파형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 같은 좀 더 뭔가 여러 가지 신호가 섞인 것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을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은 하나의 주파수만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60MHz. 그죠? 그래서 요런 하나의 피크만 나옵니다. 스펙트럼이. 요 신호는 요거를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 뭐예요? 두 개의 신호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58MHz와 62MHz가 섞여 있는 거죠. 두 개의 피크가 뜹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측정된 신호를 프리 트랜스폼을 해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이 안에 오브젝트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를 알 수가 있죠. 아니면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크가 세 개가 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X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X방향으로 있는 서로는 여기는 뭐 지금 서로 다른 오브젝트인 것처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X축을 따라가지고 티슈들이 다 달라요. 티슈들이 쭉 다르다고 하면은 각각 티슈들마다 어떤 서로 다른 티슈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호의 크기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얘네가 돌아가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쭉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있는데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그죠? 서로 다른 세 개의 티슈가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티슈는 요 안에 이제 수소 원자 핵이 많은 거야. 그죠? 두 번째 티슈는 적고 세 번째는 이제 중간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티슈가 만들어내는 신호는 그죠? 그러면은 로 프리퀀시 신호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중간 프리퀀시고 얘는 하이 프리퀀시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얘를 이제 측정된 신호를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 프리퀀시 신호는 앰플리튜드가 크겠죠. 왜? 이쪽에는 수소 원자핵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수소 원자핵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중간 주파수 대역에서는 앰플리튜드가 작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중간 정도 크기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걸 스펙트럼을 그렇게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프리퀀시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로 프리퀀시 쪽은 앰플리튜드가 크고 그죠? 그다음에 중간 프리퀀시는 앰플리튜드가 작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간 정도가 되고. 그죠? 자, 만약에 우리가 수소 원자 나중에 프로톤 덴스티 웨이티드 영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프로톤 덴스티 웨이티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소 원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영상이거든요. 보면은 여기 수소 원자 많이 있는 애들은 크게 나타나고 여기는 적게 나타나고 여기는 중간 정도로 나타나니까 얘를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세 개의 조직 사이의 경계가 보이죠. 컨트라스트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영상상에서 어떤 곳은 밝게 보이고 어떤 곳은 어둡게 보이고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고요.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제 구현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제 원리로 어떤 X방향으로 서로 다른 오브젝트들을 분리를 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네. 아니고요. 이게 요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내가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레디언트를 걸어준다는 거의 의미가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쪽 방향으로 지금 B0가 걸려 있어요. 이게 B0가 걸려 있으니까 이게 지축 방향이겠죠.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B0가 걸려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지금 X방향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X방향 그레디언트라는 게 X방향의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X방향의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G방향의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 G방향의 매그네틱 필드가 위치마다 다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 있던 매그네틱 필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111111의 값이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그레디언트 자체는 예를 들면 이쪽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5, 0, 0.05, 0.1의 G방향 필드를 만들어줘가지고요. X축에 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0.9, 0.95, 1, 0.1.05, 1.1.1 의 크기를 갖는 G방향 매그네틱 필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필드의 방향은 G방향이에요. G방향인데 X 위치들마다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G, G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G방향이에요. 그죠?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 질문을 해가지고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겠네. 그죠?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